여기 빼고 아무 데나 앉으시면 돼요. 제가 잠깐만 전화하고. 저 안으로 앉는데. 운전석이고. 자,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저희 농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꽃나무 사이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꽃나무는 이름이 애기 동백나무입니다. 저희 동백나무가 11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지어 있지만 이 애기 동백나무는 기름과는 달리 꽃이 화려하고 큰 것이 특징이지요. 11월이나 12월에 또 오신다면 여기 아름다운 꽃들을 정말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천천히 위로 올라갈 텐데요. 올라갔을 때 우리 식탁에 만세를 부르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유리 온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유리 온실 안에는 아주 특별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바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 나무는 노지귤이 아닙니다. 세미놀이라고 불리는 품종이에요. 그 귤이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있다 해서 솜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귤은 지금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5월달이 되어야지만 딸 수 있는 그런 귤입니다. 그 병충해에 강한 귤로 알려져 있죠. 자, 이곳에는요, 이곳에서 잠깐 멈추어서 우리 육체 친구들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텐데요. 내리셔서 먹이를 줄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한 3분의 1 정도만 남겨주실게요. 3분의 1 정도만. 잘했어. 완전 잘했어. 안 무섭지? 완전 귀여워요. 응? 오리한테도 준대. 나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너무 많이 남았네. 안녕. 안녕. 우리 돼지 친구들한테 인사를 가볼까요? 돼지들아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저희 농장에는 숨은 일꾼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오리 친구들입니다. 이 오리 친구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나무 사이에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야. 자, 잠깐 멈춰볼게요. 자, 저쪽 청둥오리들도 이제 오고 있네요. 오리들이 저희 더 많이 있거든요. 지금 숨어 있나 봐요. 천천히 이제 출발하면서 먹이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감귤나무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곤충도 잡아먹고 또 풀도 뜯어먹으면서 감귤나무를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농작물 역할을 바로 우리 흑돼지와 오리들이 저희 농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흑돼지와 오리들을 사용해서 농약을 뿌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겉표면이 좀 물쭉물쭉하고 검색이 할 수 있어요. 물색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안에는 굉장히 건강한 영양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감귤들을 저희가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 모노레일 투어가 정말 끝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귤나무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흑돼지와 오리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봤고 또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주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방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내리실 텐데 안전하게 하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이통을 좀 놔주세요. 안녕.